어쩌다 아주농부입니다. 오늘 하고 내일 2일간 지금 비가 일단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루 쉬고 월요일날 쉬고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또 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어제 제가 저희 밭에는 액비를 줬고요. 지금 비가 한 방울씩 한 방울씩이 좀 떨어지기 시작을 하긴 하네요. 네. 근데 지금 비가 많이 오는 상태는 아니고, 그래서 지금 비 오기 전에 액비를 주면 좋을 것 같아서 어제 액비를 관주해 줬습니다. 자, 오늘도 한번 고추밭 액비 주고 난 이후에 고추밭 상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동일하게 A22 이 카메라도 같이 촬영을 좀 할 건데요. 어제 보니까 너무 밝아서 제가 밝기를 좀 한 단계 낮췄습니다. 오늘은 지금 약간 그 구름이 많이 껴있는 하늘 보시면 해는 없어요. 근데 습도가 굉장히 높고 눅눅합니다. 지금 일단 한번 고추밭 상태 한번 볼게요. 자, 이제는 볼 때 이렇게 바깥쪽도 보고 안쪽도 보고 이렇게 양쪽을 다 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가지랑 이렇게 방울토마토 같이 키웠는데 보니까 이게 조금 약간 에러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고추는 질소지를 많이 필요로 하지만 이 가지나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질소지를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소지를 좀 많이 공급을 해주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열매를 맺을 생각은 안 하고 등치만 키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보니까 물론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가지는 지금 등치도 못 키우고 있었고 하지만 이제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의 가지는 전부 다 등치가 엄청 크고요. 저쪽에 있는 것도 저 두 그루 방울토마토는 등치가 엄청 커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 식물들도 내가 이제 살아가는 환경이 너무 좋다 그러면 굳이 종족 번식에 투자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고추와 그 방울토마토를 같은 줄에 심고 또 가지도 같은 줄에 심고 나서 느낀 부분입니다. 이게 그래서 내년부터는 같은 줄에는 심지 않겠다. 가지랑 방울토마토는 같은 줄에 심고 고추는 고추끼리만 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고추처럼 질소지를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이라고 한다면 같은 줄에 심어서 영양 공급을 같이 해줘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질소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등치를 많이 키워서 이렇게 이파리도 지금 엄청 큽니다. 제 손바닥보다도 더 큰 것들도 있어요. 이거 보세요. 예, 이렇게 제 손바닥을 가려버립니다. 예. 제 손이 작은 손이 아니거든요. 제 손이 작은 손이 아닌데 다 가리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질소가 많으면 병에 약하다. 뭐 벌레들이 더 많이 달라든다. 이런 말들이 있던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가지가 보면은 요 밑에 부분에 약간 이렇게 하얀색으로 뭐가 왔었는데 하얗게 이렇게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 밑에 이렇게 곰팡이 같이 이렇게 하얀색으로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냥 그 밑에는 아마 광합성을 못하니까 이런 아이들은 아마 이제 끝났겠죠.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하얀색으로 이런 게 좀 있었는데 여기 좀 달팽이 같은 것도 붙어 있죠. 여기 밑에 보면 근데 요건 밑에 쪽에만 살짝 있었고 위쪽으로는 더 이상 없습니다. 이파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아래쪽은 이제 태화가 되는 이파리들이 그리고 이제 제가 질소를 좀 적게 주다 보니까 이제 가지가 이렇게 여기 달렸죠. 그리고 가지가 이렇게 또 여기도 이제 아마 꽃이 필 것 같고 저희 꽃이 지금 많이 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질소를 줄이면서 얘가 이제 등치는 그만 커야겠다. 질소가 모자라네. 이제 생식 생장을 해야겠네. 영양 생장에서 생식 생장으로 바꿔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럼 방울토마토도 마찬가지인데 방울토마토도 이따가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이제 가지가 이렇게 하나씩 달리기 시작하죠. 여기 가지 달려있죠. 여기 꽃 폈죠. 이렇게 여기도 지금 꽃 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여기도 지금 가지가 달렸고요. 이렇게 가지가 올해 가지를 엄청 많이 따먹을 수 있었는데 제가 같은 줄에 심어서 고추 영양생장을 도와주기 위해서 질소지를 많이 넣다 보니까 이러한
부작용이 발생이 된것 같아요. 자, 이제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건 뭐냐면, 이제 노린재 퇴치를 위해서 제가 크레졸을 한 요만큼 부어놨었는데 거의 다 날라갔고, 현재 상태의 크레졸 냄새는 거의 나지 않습니다. 거의. 제가 좀 냄새에 민감한 편이라 냄새를 좀잘 맡는데, 이렇게 가까이 가면 냄새가 나야 되는데 냄새가 안 나요. 거의. 근데 냄새가 안 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노린재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린재는 지금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일반 청양이고, 요거는 이제 까레고추예요. 까레고추. 저는 청양이 다 청양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까레고추도 보시면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까레고추가 아마 요세개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청양, 이쪽은 청양고추 이렇게 지금 심어져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지금 풀이 많이 났습니다. 여기는 아무래도 호밀 멀칭이 안돼 있다 보니까 이제 풀이 막 잠식해서 올라오고 있고, 이러한 것들도 이풀에선 보이네요. 지금 방학잎인가 보네요.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고추 쪽에는 전혀 그런 증상이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아무래도 이쪽보다는 토양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쪽 지금 이 자풀이 나는 곳과 호밀이 깔려있는 이쪽과는 지금 뭔가 조금 다르다는 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보면 요런 이파리에 이렇게 반점 같은 게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 이게 뭐 일소피해인지 아니면 뭐 다른 피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요런 증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처음에 보였을 때, 원래 이 청양고추가 생장이 굉장히 느렸어요. 굉장히 작았는데, 지금 보시면, 거의, 잠깐만요. 자, 높이 한번 재볼게요. 이 고추의 지금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위에서부터 재야 돼서, 이렇게 한번 넣어가지고 재보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재는 거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거의 요 라인에 다 와가는데, 이 라인이 지금 1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90cm는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제 영상을 계속 이제 보신 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청양고추 쪽은 굉장히 새적이 낮았어요. 키도 작고. 이쪽 그 제가 트리플 X 심어 놓은 그 고추들이 훨씬 더 높고 키도 좋고 등치도 있고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청양이 이렇게, 지금 꽈리고추는 좀 약간 작지만 청양이 저 건너편에도 그렇고 저렇게 키를 많이 키웠습니다. 근데 키만 키운 게 아니고 지금 열매도 이렇게 달기 위해서 지금 꽃들도 엄청나게 지금 갑자기 막 이렇게 자라 올라오고 있어요. 자, 보시면. 다 지금 다 꽃이다. 여기는 지금 벌써 열매가 맺었고, 분지도 지금 요 밑에까지는 좀 높았지만 여기는 좀 이제 좀 짧고, 이렇게 분지가 뭐 물론 이제 가면서 또 올라가겠지만, 이렇게 청양고추도 이렇게 여기 얘가 먹었네요. 먹었어. 근데 안 먹은 것들도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청양고추는 열매 달는 게 이제부터 시작이고, 이렇게 좀 반으로 나눠줘야겠네. 이쪽으로 넘어오라고. 저쪽으로만 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많이 가서, 자, 얘도 이쪽으로 넘어오고 이렇게. 한쪽으로만 너무 많이 가면 균형이 안 되기 때문에 양쪽으로 이렇게 벌려서 약간 이렇게 좀 자리를 잡을 수 있게, 이것도 이쪽으로 잘안 들어오니까 제가 이쪽으로 좀 들어왔어야 되는데, 많이 자주 들어와야 되는데 저 가운데서만 촬영을 하고 말아버려서, 요 가운데 거는 이제 이럴 때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고추가 반반 나눠져서 이렇게 양쪽으로 자랄 수 있게. 그리고 보시면 여기 거미줄, 지금 거미가 지금 안쪽에 거미줄을 쳤습니다. 이렇게 이 거미줄에 대한 효과는 제가 말씀을 저번에 한번 드렸는데, 거미줄이 안쪽에 쳐져 있으면 저쪽으로 이제 노린재라든지 나방이라든지 이제 날아가다가 걸리겠죠. 걸리면 거미의 밥이 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거미는 노린재나 그 나방의 익충이 되는 거죠. 저한테는 거미가 다른 나쁜 일을 하는 게 없어요. 저희 고추밭에서 예를 들면 나뭇잎을, 그러니까 고추 잎을 갉아 먹는다거나 아니면 고추에 가해를 해서 상품성을 떨어뜨린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 저한테는 거미는 굉장히 유익한
곤충이 되는 거죠. 이길 다니는 쪽에 거미줄 쳐놓으면 제가 조금 불편해서 그렇지, 그런 부분만 아니라면 저는 거미줄을 특별하게 제거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쪽 트리플 X 쪽으로 지금 넘어왔고요. 자, 이렇게 이쪽으로 지금 기대면서 자랄 수 있게. 그리고 보면 이렇게 먹었습니다. 먹었지만 다 먹은 게 아니고 일부만 먹은 거라 괜찮습니다. 어차피 저는 나눠 먹을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제를 하지 않고도 나눠 먹을 수 있다면 저는 땡큐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것도 지금 고추를 먹었죠. 이렇게 가위를 했습니다. 근데 가위를 했지만 주변에 또 다른 것들을 보면 대부분은 다 가위를 하지 않고 그몇 개, 일부만 지금 가위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것도 지금 가위를 했죠. 이렇게. 근데 나머지 고추들은 지금 이상 없이, 물론 가위를 당한 것들도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리고 가해를 당하는 게 맞다, 이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도 이제 제가 그런 그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해충이 있어야 익충도 여기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거미줄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거미도. 제가 지금 저쪽 지금 집 앞에 포충기를 설치해 놨는데, 그쪽에 원래 거미가 조금 일부 있었어요. 일부 있었는데 그쪽 포충기 쪽에 있진 않았고 저희 집 쪽으로 좀 많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날파리들이 나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밤에 불을 켜놓으면 그망 쪽으로 이제 날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미들이 야 저기다가 거미줄을 쳐놓으면 저걸 잡아서 내가 먹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넘어서서 뭐냐면 포충기 쪽에 너무 많이 몰려 있으니까 포충기 안에다가 거미줄을 쳐놨어요. 그러니까 포충기 안에 들어온 것도 거미가 먹겠다, 그냥 아까우니까. 거미가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들어오면. 그 안에서 잡아가지고 이제 그런 어떤 그러니까 잡아놓은 물고기도 잡아먹겠다, 이제 이런 심산인 거죠, 거미 입장에서는. 거미줄을 쳐서 이제 걸리게 만드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정리를 하면 해충이 있어야 그 해충을 잡아먹을 익충들이 모인다 이거죠. 이 거미처럼. 이 거미가 여기다가 왜 거미줄을 쳤을까요? 네? 한번 물어볼까요? 거미가 여기다 왜 거미를 쳤습니까? 먹을 게 있으니까 여기다 거미줄을 친 거예요. 먹을 게 있으니까. 먹을 게 없다면 거미줄을 안 치겠죠, 이 거미가. 네? 여기다 거미줄 쳐놓고 입에 거미줄 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속담에 보면. 네? 그죠? 그러니까 나방이 여기 왔다가도 만약에 가위를 했습니다, 고추를. 가위 했어요. 예. 가위해도 그, 이제, 애벌레가 나중에 나방에 대해서 날아가려고 할 때, 이 거미줄에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거미가 잡아먹겠죠. 그러면, 갈수록 익충은 줄어들 거, 아니, 해충은 줄어들 겁니다. 거미가 있는 한. 예. 물론, 벌도 잡혀요, 벌. 제 벌도 어제 보니까 잡혔더라고요, 벌이. 원래 벌이 잡히면 안 되는데, 벌은 고추에는 해충입니까, 익충입니까? 익충이죠. 예, 해충이 아닙니다, 벌은. 근데 벌도 잡혀요. 일전에 제가 그 한번 그 포충기 관련된 거를 영상을 제가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지금도 올라가 있는데, 그 영상을 보시고 어느 분께서 이제 하셨던 말이 생각이 나요. 예? 우리는 해충을 잡아서, 익충을 잡기 때문에. 익충을 잡기 때문에 포충망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저도 진짜, 그러면은 진짜 이거를, 포충기가 되게 안 좋은 건가? 이렇게 잠깐 생각했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생각을 잘 해보세요. 거미가 익충만 잡아먹나요? 그러니까 자연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익충이 해충만 잡아먹는 건 아니에요. 저희한테만 익충, 해충이지, 거미는 다 그냥 먹이일 뿐입니다. 예, 먹이일 뿐이에요. 그럼 거미가 나쁜 건가요? 그래서 거미를 없애버려야 되나요? 자연 생태계에서 거미를 다 죽여야 되나요?
거미를 다 죽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그럼 나방이랑, 나방이랑, 그 다음에, 아이고, 이거 해줘야겠다. 이게 지금 얘가 부러졌어요, 얘가 지금, 얘가 부러져갖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고추가. 이게, 유인이 제대로 안 돼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요거 밑에 것도 지금 또 부러졌어요. 근데 여기다 걸어놨는데 얘는 지금 시들지 않아서 놔두는 거고, 요거는 지금 시들어서 제가 이렇게 여기다 다시 또 멀칭. 멀칭이 또 들어가는 겁니다, 멀칭. 이렇게. 이것도 지금 여기 부러져가지고, 얘도 안 돼. 부러진 거는 일단 그냥 멀칭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간 입장에서 내가 키우는 작물로 봤을 때, 작물로 봤을 때그 작물이 이충이냐 해충이냐에 대한 부분이지, 자연 생태계에서는 그냥 먹고 먹히고 하는 그냥 그런 먹이 사슬 관계일 뿐이에요. 네. 저기 거미줄에도 지금 뭐가 잡혔습니다. 쟤도 하얗게 지금 거미줄 감싸놨어요. 그쵸? 저게 나방일 수도 있고, 노린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버릴 수도 있고. 하지만 쟤는 그냥 먹잇감일 뿐이에요. 네. 우리 포충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포충기도 빛을 좋아하는 아이들을 다 먹어치우는 애예요. 제 포충기가. 그냥 그것뿐입니다. 예. 거기에 익충이 있고 해충이 있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한 가지는 그 포충기를 제가 설치를 한 이유는 이제 해충을 많이 잡기 위한 부분인데 그 비율적으로 따졌을 때 익충보다는 해충이 더 많이 잡힌다라는 게 제가 지금 그 포충기를 설치해 놨을 때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결과물이고 그래서 포충기를 제거하지 않고 놔두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 포충기가 해충보다도 익충을 더 많이 빨아들인다, 그러니까 많이 포집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저기다가 설치를 안 해놓겠죠, 제가. 예. 근데 그 반대이기 때문에 설치를 해놓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지금 거미줄 이렇게. 작은 거미들밖에 없었는데 거미가 큰 건지 아니면 여기 뭐야? 이쪽에다가는 하지 말라니까 길에다가 이렇게. 그래서 길은 제가 다니면서 거미줄을 좀 없애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길에도 거미줄이 있으면 좋아요. 뭐 어디든지 있으면 좋겠죠. 근데 사람이 다녀야 되니까 제가 이제 나중에 또 수확도 해야 되고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원래는 이쪽 왼쪽 오른쪽 바깥쪽으로는 안 다니려고 했는데 이제 여기 이렇게 자연 생태계가 이제 어우러지는 거죠. 보통 화학 농약을 많이 방제를 하는 곳에 가보면 이런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예. 저희는 많아요. 여러 가지 곤충들이. 그리고 여기에 개구리가 있으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아까 전에 저기 청개구리 한 마리 봤는데 지금 이제 좀 이따 가면 또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개구리는 조심해야 될게 뱀이 천적이 뱀이 이제 같이 따라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항상 뱀은 조심하셔야 돼요. 자, 바깥쪽에서 봤을 때 이제 이 바깥쪽으로 좀 많이 이렇게 지금 이파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더 나올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더 많이 나와서 아예 바깥쪽으로 빠져나와서 처질 때까지 놔뒀다가 이제 올리는 겁니다. 위로 이후에. 많이 나오면 그때 올릴 거예요. 왜냐면 옆으로 퍼지면서 더 열매를 많이 달으라고. 예. 우리 그 배에 유인하듯이. 배도 수직으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직으로 서 있으면 계속 영양생장만 합니다. 배가, 나무가. 두꺼워지고 빨리. 근데 뉘어놓으면. 그래서 배 결과지를 뉘어놓잖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배를 이렇게 뉘어놔요. 나무를. 가을 되면 뉘어놓습니다. 뉘어놓는 이유는 뉘어놔야 거기 또 꽃눈이 생겨서 거기서 꽃눈에 열매가 달리고 열매가 달려야 또 열매를 수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냥 세워만 놓으면 계속해서 나무만 큽니다. 나무만 크게 되고 나무만 크게 되면 나중에 열매는 안 달리고 꽃눈은 하나도 없고 그냥 나무만 계속 크는 거예요. 그걸 원하지 않죠.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나무를 키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열매를 따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고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열매가 달리면서 기울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쪽에 닿겠죠. 이렇게 닿을 거예요. 닿으면 여기 나오겠죠. 이쪽으로 나오겠죠. 한 이만큼 나오겠죠. 여기 걸쳐 있겠죠. 이렇게 나와서
그러면 이제 그때 그만큼 나온 거를 이렇게 해서 이쪽 위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이 위로. 이쪽으로 이렇게 여기다 다시 걸친다거나. 그럼 이게 이렇게 되면 많이 튀어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여기다가 줄을 하나 딱 쳐줘서 일로 더 나오지 못하고 그냥 위로 올라갈 수 있게.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올라가면 또 바깥쪽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나오면은 또 일정 부분 많이 나오면 또 갖다 위로 올려주고.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계속해서 자연 유인 되면서 또 다시 올려주고 유인되고 올려주고 하는 부분을 끈으로 해주지 않고 그냥 이 망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저쪽도 마찬가지예요. 저 11자 고추망도 그런 형태로 해보려고 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먹은 게 있어요. 많아요. 예. 예, 많이 있습니다. 이 많다는 게뭐막이한 나무에 막 예를 들면 나무가 고추나무에 한뭐 열매가 한 100개 열렸는데 뭐한 90개가 그게 아니라 눈에 보일 정도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 뭐 예를 들면 한 5개도 있는 것도 있고 한 2개 있는 것도 있고 한개 있는 것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예, 여기 이렇게 좀 색깔이 좀 약간 이상하죠? 끝났어요. 예, 끝나 영양분이 없어졌어요. 자, 요것도 지금 이파리가 약간 아니구나. 그래서 지금 저는 보는 게 뭐냐? 고추가 지금 달린 것도 보고 있지만 이파리나 이런 것들이 지금 잘뭐 병은 없는지. 그다음에 또 다른 충에 대한 그런 어떤 부분 없는지 아니면 탄저병 같은 건 없는지. 여기 지금 많이 먹었어요. 보세요. 여기 하나 먹었죠? 두 개, 자를게요. 요거 먹었고, 그다음에 여기 먹었고, 요것도 먹었고, 자, 세 개, 네 개, 그다음에 여기 다섯 개. 이렇게 다섯 개 먹었어요. 저쪽, 여기도 지금 하나 먹었는데 떨어졌죠? 여기는? 여섯 개. 자, 일곱 개. 요거는 이제 요쪽 거. 요쪽 거고, 여섯 개. 지금 요 나무 하나에 여섯 개 정도 먹었네요. 예. 그 나머지는 안 먹었습니다. 안 먹었어요. 여기는 비교해 보면 이 나무는 지금 하나 먹었고 아까 전에 그 다음에 먹은 게 없네요. 이 나무는. 그리고 요 옆에 있는 나무에 요거 지금 하나 먹었고. 나방이 좀 날아가네요. 나방. 여기. 나방. 예. 나무 날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방을 굳이 잡을 필요 없어요. 어차피 쟤는 죽은 목숨입니다. 죽은 목숨. 이쪽에도 지금 보면 나방을 좀 먹었네요. 하나, 둘, 셋, 넷. 자, 네개 먹었습니다. 다섯. 그렇죠. 다섯 개. 이건 이쪽 나무고요. 다섯 개 정도 먹었습니다. 이렇게 먹는 거는 일정 부분 먹는 건 어쩔 수 없고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만큼만 수확이 된다면 크게 문제가 없다. 이제 이쪽에는 방울토마토가 이제 심어져 있는데 여기도 한동안 지수질이 많아서 꽃이 안 피더니 이제 꽃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꽃이 이렇게 피고 있죠. 꽃이 핀다는 건곧 열매가 맺는다는 거고 이제 방울토마토를 여기도 달아 먹을 수 있다. 요 방울토마토들 중에 제가 올해 방울토마토 유기농하는 곳에 견학을 가서 방울토마토를 가져왔는데 그 씨를 지금 심어놓은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뭐 검정색, 노란색, 뭐 빨간색, 주황색 뭐 이렇게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거 먹어보고 싶어갖고 사 먹으려면 비싸니까 심어봤습니다. 예. 근데 여기다 심어가지고 지금 질소질이 많아서 여기는 지금 이제 없어요. 크레졸이 없습니다. 예. 노린재 때문에 설치해 놨는데 크레졸이 없고 여기도 지금 보이니까 이렇게 하나 좀 재고. 자, 그럼 이쪽은 이제 보면 고추가 꽤나 달렸고요. 물론 먹은 것도 있지만 이제 여기 빨개지면은 더잘 보일 것 같아요. 지금은 아직 녹색이라 예, 잘 보이진 않는데 여기 지금 풀이 지금 많이 나고 있고요. 그래도 고추가 자라는 데는 지금 이상 없습니다. 예, 고추 이쪽이, 그러니까 풀이 더 많이 자란 곳이 조금 더 충이 좀덜 하지 않을까. 뭐 그런 건 아니네요.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설명드릴게요. 얘도 이 바깥으로 나올 때까지 안 올릴 거예요, 얘를. 이만큼 나올 때까지. 한 이만큼 정도 나오고 이 기댈 때까지. 이쪽으로 좀 넘어질 때까지. 넘어질 때까지, 이 입이 이렇게 넘어질 때까지 놔뒀다가
너무 많이 넘어지게 되면 그때 얘를 올려주는 겁니다, 위로. 그러면 넘어져 있는 게 살짝 위로 올라가겠죠. 예, 네, 살짝 올라갈 거예요. 올라갔다가 또 위로 조금 자라다가 또 다시 또 넘어질 겁니다. 그러면 또 올려주고, 또 올려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유인이, 자연적으로 유인이 되면서 됐다가 제가 올리면은 또 살짝 위로 방향을 위쪽으로 올렸다가 또 하는 걸 반복적으로 할수 있게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여기 지금 고추가, 불 한번 쳐볼게요. 고추 보이시죠, 여기.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고추가. 지금 보시면, 고추 크기도 막다 커요, 보시면. 자, 보십시오. 보이십니까? 고추가 다, 여기. 자. 그리고 위에 꽃은 또 계속 피고 있어요. 자, 여기 열매 또 달렸죠, 지금? 여기도 달렸고, 여기도, 이쪽도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도 지금 고추가 막 달리고 있죠, 이렇게. 자, 풀이 없어서 고추가 안 된다? 그런 말은 이제 저는, 풀이 있어서 고추가 안 된다라는 말은, 어불 성설이다. 예. 이거 편집해야 되겠다. 한자 성어 같은 거 쓰면 안 되는데, 틀릴 수도 있어서. 자, 어쨌든, 이렇게, 고추가 지금, 뭐, 충을 먹는 게 아깝지 않다. 예. 충을 먹어야 된다, 고추가. 그래야 여기에, 해충이 있어야, 익충도 있고, 익충이 있어야 더 이상의 피해를, 더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아, 이렇게. 저번에도 한번,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 잠깐 드렸는데, 엄마님의 아, 자녀입니다. 또 먹었네요, 지금, 이렇게. 자, 밥 먹으러 가야 돼서, 오늘은 요 정도만 할 건데요. 야, 여기도 지금 고추가, 자, 보십시오. 이건 고가 현상이 거의 없네. 여기 좀 있는데, 예. 자, 보십시오, 고추. 고가 현상이, 고가 현상을 좀 없애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길쭉길쭉하게 뻗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예. 이런 거는 지금 이파리가 이렇게, 예. 그죠? 근데 고추 이파리에는 전염이 안 돼요. 이게 트리플 X 때문에, 이게 내병성이라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근데 내병성이라고, 내병계라고 해서 병에 안 걸리거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 내병계에도 병 걸립니다. 이게 여기 있는데 왜 걸리지? 누워야 되는데도 안 누워. 너무 막 세력이 좋아가지고.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쫙 한번, 자, 보십시오.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 봐, 고추가 달린 거 보십시오. 예. 고추가 엄청 커요, 고추가. 보시면. 예, 아래쪽에. 그리고 위에도 달리고 있고. 저 위에 있는 고추도 금방 클 겁니다. 예. 이제 고추, 저희는 고추 농사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고, 계속해서 지금, 이제부터 매일매일 촬영을 가능하면 좀 해서 고추가 계속적으로 지금 열리면서 크고 있다라는 걸 조금 보여드리고 싶네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자, 포춘기 쪽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이구, 여기도. 아이고, 여긴 먹었네. 먹었는데 구멍까지는 안 뚫었나? 구멍이 뚫리긴 했는데. 자, 여기도 이렇게. 자, 보십시오. 여기 지금, 이게 카신 부족이 아니에요, 이게. 자, 벌레가 먹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벌레가. 먹어서. 저희는 그리고 올해 카신 부족이 없어요, 카신 부족이. 카신 부족 상태가 없습니다. 예. 다 벌레가 먹어서, 저기, 나방이. 나방이 가해를 해서 그런 거지. 그리고 벌들도 와서 저렇게 수정을 열심히 해주고 있고요. 자, 한번. 자, 한번 보십시오. 이파리가 구멍난 거는 아마 그런 애벌레들이 파먹은 거겠죠? 응. 이파리도 가열 했을 거고. 자. 비가 저녁 때부터 온다고 그랬는데 왜. 자.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쭉 한번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방울토마토가 저 아래쪽에 지금 달리고 있어요, 여기. 여기 지금, 여기 달렸죠? 꽃이 펴서 여기 달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얘네들도 아마 이제 꽃을 좀필 때가 되지 않았을까.
아직 지금 위쪽에만 꽃이 폈는데 아래쪽에도 아니면 좀 잘라줄까도 지금 생각 중이에요. 자르면 한번 잘라볼까 이쪽을? 여기 지금 꽃이 안 폈거든요. 이거 잘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지금 꽃이 여기 위에 조금 폈는데 여기서 잘라줄게요. 이렇게. 여기도 자르고 꽃안핀 거는 잘라볼게요. 이거 잘라주고. 아까 저쪽에 청개구리가 있었는데 아직도 있나? 한번 가볼까요? 있는지? 여기 있네요, 청개구리. 아까 여기 있었거든요, 청개구리가. 얘가 여기 있죠, 청개구리. 예, 청개구리가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저것도 날아다니는 뭔가를 잡아먹겠죠? 낼름해서 낼름. 아이고, 이쪽 바깥쪽은 이렇게 다 말라버렸네요. 자, 잘라버려. 너무 등치가 커서 안 되겠어. 마른 거는 좀 잘라버릴게요. 수분 부족은 아닙니다. 수분은 충분해요. 너무 등치가 커서 그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깨막 올라오고 있고, 지금 여기 호박 줄기. 넝쿨이 지금 쫙 나오고 있죠, 지금. 원래 되게 조그맣는데 금방 저렇게 넓어졌어요. 자, 고추들 상태 보시고요. 여기도 풀이 지금 많이 자라고 있고요. 포춘기 쪽은 가보는 이유가 이제 포춘기 제대로 이게 돌아가야 되니까 혹시 잘 돌아가는지. 잘 돌아가네요. 이게 안 돌아가서 여기 막 이물질 여기 그 이런 그 날파리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날파리들이 많아갖고 이게 딱 굳어갖고 이게 안 들어가서 이게 망가졌어요. 포춘기, 이게 팬이. 그래서 제가 이거 교체를 했거든요. 얼마 전에. 자, 나방. 이렇게. 나방 한 마리가 알한 2, 300개씩 깐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자, 여기 풀이 지금 이렇게 많이 났어요. 풀이 많이 나도, 여기 한번 볼까요? 나방 먹은 거는 있지만, 뭐 고추가 작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자, 보시면 두개 먹었네요, 두개 나방이. 없잖아요, 나방 먹은 거. 자, 이제 밥 먹으러 갔다 밥 먹고 그다음에 이제 고추밭에, 아유, 고추밭이 된다. 저희 그 배밭에, 고추밭에 너무 오래 있어서 배밭에 가서 이제 배밭 배 크기도 한번 좀 재보고.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유인도 좀 오기 전에 좀 해주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기가 곧 많이 열릴 것 같아요. 방울토마토 꽃이 많이 펴서. 요놈은 지금 등치가 너무 많이 커가지고 꽃이 펴야 되는데 여기 있는 거는 이런 데도 원래 쭉 꽃이 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